고지혁 학생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어두워서 얼굴은 잘 못 봤는데 손에 뭘 쥐고 있었어요. 혹시 이거? 아, 전기 충격기였네. 그놈들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니까. 지혁 선배, 네가 죽였어? 저 외계인이 그런 거야. 외계인. 아빠 데려가는 거 우리 둘 다 봤잖아. 외계인은 없어. 아니야! 아니라고! 외계인은 있어! 왜 자꾸 너만 딴 세상에 사는데? 왜? 눈앞에서 멈췄어, 그 외계인. 우리 형이 사라졌다. 범죄 업 끝날 오차기를 갱신했습니다. 이게 됐어요. 도와주세요, 빨리. 그때 그 애야. 확실한 건 스마트 지구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야. 경찰입니다. 스마트 지구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스마트 지구청 보안과 이우수입니다. 저희 스마트 지구엔 범죄가 없습니다. 안전케어 시스템 덕분이죠. 이래도 없어요. 스마트 지구에서 살인이라니. 살인 사건이 나도록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범죄 없는 날 5천일? 얼마나 숨기고? 김영사님, 그동안 뭘 얼마나 숨기고 조작한 거냐고! 사람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어떻게 건드립니까? 집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증거야. 휴먼비가 기억을 건드리고 있다는 증거! 기억이 없어진다는 건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야. 박진혁의 메모리 큐브가 해킹 당하고 있습니다. 지워. 엉뚱이야.